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해상에서 동진하고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상층 한기를 동반한 단파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늦은 밤에는 충청 이남지방과 강원도 영동으로 확대된 후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전국 대부분 지방은 낮 동안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과 경상 남북도 동해안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서는 비가 눈 또는 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원도 영동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말 날씨에 대해 알아볼까요? 북반구 기압계는 동서간의 흐름이 원활하여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대기 중상층의 단파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대기 하층의 저기압을 발달시키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능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말에는 야외 활동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일요일에는 신뢰도가 낮은 관계로 야외 활동 시에는 늘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